듭니다. 네. 화질이 어떤가요? 아, 좋습니다. 화질이 좋아요? 네, 선명해요. 네. 선명하죠? 네. 역시 돈이 좋네요. 네. 지난주에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그랬죠? 이 하나의 기운이 어떤 설에 의하여, 어떤 설이냐, 그럼 우주 폭발에 의하여, 우주의 폭발에 의하여, 이렇게 양과 음이 서로, 양이한다라고 그래요. 양이. 그렇죠? 양이하는 기운에 의하여, 서로 의존과 대립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기운이 지구의 기운에 닿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천이라 그래요. 천, 하늘이라 그러고요. 하늘이라 그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무의식의 세계라 그래요. 무의식의 세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개 보면은 이 종교로 가죠. 종교. 종교로 가거나 도로 가거나 이쪽은 우리가 이제 의식할 수 없는 무의식의 세계예요. 무의식의 세계인데 지구의 기운이 이렇게 음양 그러니까 양과 음의 기운을 머금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온난한 기운 그렇죠? 온난한 기운을 온난한 기운과 한난한 기운이죠. 그러니까 수한 기운. 음수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 뭐냐 그러면 한난한 기운과 온난한 기운을 머금어서 이렇게 지구라고 하는 기운이 이렇게 음과 양의 기운을 머금어서 그렇죠? 온난한 기운을 그리고 한쪽은 음수한 기운을 내뱉었어요. 머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온난한 기운과 음수한 기운을 이 어디로 들어갔냐? 그러면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왔어요. 땅에 들어왔는데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가 이제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땅에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습한 기운이 나오고 여기에서 조한 기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양의 기운과 음의 기운이 지구의 기운에 머금었어요. 이걸 갖고 무토라 그러거든요. 지구의 기운을 무토라 그러고 온난한 기운을 병화라고 하고 음수한 기운 그러니까 한한 기운을 임수라고 그래요. 이걸 갖고 이제 온난하다. 요거는 이제 한한 기운인데 음수하다 이래요. 음수하다 이러는데 이 기운이 지구의 땅에 또 다다랐어요. 지구의 땅에 다다르니까 이 지구의 땅이 병화와 임수를 뭐예요? 무토가 머금어서 기토를 통해서 어떻게 나와요? 조한 기운과 여기서는 조한 기운이고, 이건 습한 기운이거든요. 습한 기운인데, 조한 기운이 정화, 습한 기운이 계수.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지라 그래요. 여기를 하늘이라 그러고, 요걸 지라고 하는데, 땅이라고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라 그래요.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고, 무토가 머금어서, 병화와 임수가 나온 요기를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의식의 세계인데 우리가 정신이라 그래요. 정신. 정신이다 그러면은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렇죠?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면 사리를 분별할 수가 있고 물건이라면은 쓰임새가 나온다 그래요. 쓰임새가 나오는 그러면 가령 병화와 임수가 무토가 머금어서 병화가 임수가 있다면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라든가 어떤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수 있는 이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정신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물건이다라고 했을 때, 이걸 물건에 비유를 했을 때는 뭐냐 그러면 그 물건에 대한 쓰임새가 나온다는 거예요. 쓰임새가. 그러니까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무의식의 세계고, 여기에서 병화까지는 이제 우리가 정신으로 의식하고, 그렇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분별력과 판단력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 구역을 우리가 신의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무슨 귀신신 이 신이 아니라 정신, 그렇죠? 의식. 의식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 의식이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런 세계라고 해도 돼요. 이런 세계라고 해도 되고 뭐 깨달을 각자를 써도 될것 같으네요. 뭐 하여튼 여기는 이제 정신이라고 하는 분야가 병화 임수가 있고 무토를 통해서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는 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라든가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물건이라고 했을 때는 물건의 쓰임새가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깃털을 통해서 이렇게 조한 기운인 정화를 내뿜거나 계수를 이렇게 내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깨달은 걸 가지고 저 의식한 걸 가지고 어떠한 용도로 뭐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한걸 가지고 이거는 뭐냐 그러면 그 분별한 거에 대한 물건이 나오는 거예요. 물건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한 거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물건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물건의 쓰임새가 있는 물건이 나온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이 조습이라고 하면은 형체, 이렇게 사람의 인체가 나온 거죠. 인체가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자, 이 천이라고 하는 거는 무의식의 세계, 병화 임수라고 하는 거는 의식의 세계, 정신의 세계, 그리고 정화 계수라고 하는 거는 의식한 거에 대한, 그렇죠? 의식한 거에 대한 행동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정신이 생각을 했다면은 정화계수라는 조습에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생각한 거에 대한 행동이 나오겠죠. 행동. 그렇죠? 그 행동을 한 거는 정화계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화임수로서 의식을 하고 기토가 있으면은 이렇게 조화습을 통해서 어떠한 만물이나 그렇죠? 사람의 어떤 형체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병화와 임수가 있는데 무토가 없다 이러면은 무토가 병화와 임수를 먹음직지를 못했다고 하면은 어떤 분별력, 옳고 그런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말 속에는 내가 내 옆에 어떠한 환경인지,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어떤 잘난 사람이 있는지, 못난 사람이 있는지 그 구별할 수 있는 눈도 없다는 거예요. 가령 나무가 있으면 저 나무가 있으면 그 쓰임새에 따라서, 이름에 따라서 그 나무의 이름이 붙여지잖아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 그렇죠? 뭐 소나무 그러면 뭐 이렇게 솔방울이 열리면 소나무 그러죠? 그리고 뭐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뭐 도마토가 열렸으면 도마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쓰임이 결국은 이름이잖아, 그렇죠? 이름인데 이 병화가 있고 임수가 있는데 만약에 무토가 없다 그러면 그러한 판단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판단력이 없고 무토가 있고 병화 임수가 있는데 무토가 있고 병화 임수가 있으면 그러한 판단력과 어떤 거파어 요러한 어떤 그죠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구별력이 있는데 만약에 기토가 있으면은 그러한
행동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러한 행동까지. 개수와 이렇게 정화가 있었을 때. 그렇죠? 그러한 행동까지. 그러니까 그러한 물건까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의식하고, 요렇게 의식한 것대로, 내가 생각한 것대로, 뭔가를 행동으로 혹은 뭐 어떤 뭐 물건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고 이제 지라고 하고 요걸 가지고 천이라고 하죠. 천은 우리가 이제 무의식의 세계라고 해서 이제 종교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뭐라는 거라면, 이렇게 병화임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의식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습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한 거에 대한 우리가, 그렇죠? 의식한 거, 그 생각한 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행동을 하게 된 거가 이제 조습이에요. 이걸 이제 가지고 사계절을 이제 넣게 되면은 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지만은 원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난. 그래 여기서부터 한부터 시작하면 한, 난, 조, 습 이렇게 된 거예요. 한한 기운, 난한 기운, 조한 기운, 습한 기운 이래 갖고 한, 난, 조, 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한 기운이 기토를 통해서, 그래, 기토가 한한 기운을 머금어서 계수로다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한한 기운은 뭐가 머금었냐, 그럼 지구가 머금은 거예요. 지구가 머금어서 기토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뭘로? 계수로. 차가운 기운이 이 무토라고 하는 이 땅이 머금으로 해서 차가운 기운이 따뜻해진 거예요. 따뜻해져서 계수로 나온 거예요. 계수로. 병화라고 하는 기운이, 그쵸? 무토라고 하는 지구의 기운이 병화를 머금었더니, 이때 이제 무토가 병화를 머금기 이전에 태양의 기운은 굉장히 뜨거운 기운이세요. 염상하고 염천,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운 기운인데, 그 뜨거운 기운을 무토가 머금어서, 그죠? 무토가 머금어서, 이렇게, 정화로다가, 그러니까 조한 기운으로다가 내뿜는 거예요. 조한 기운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이렇게 땅을 통해서 나온다. 지구의 땅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구의 땅을 통해서 계수가 나오고 지구의 땅을 통해서 정화가 나오는 거죠. 무토라고 하는 기운, 이거는 기운을 나타내는 거고 요거는 실제로 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토라고 하는 지구의 기운과 지구의 기운이 하늘에 있는 이 음양의 기운이 닿았을 때, 그렇죠? 그 닿았을 때 이 지구라고 하는 기운이 병화와 임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 기운을 머금어서 양과 음이라는 기운을 머금어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라고 하는 거는 무토라고 하는 거는 머금는 기운이세요. 기운을 머금는 기운. 기토라고 하는 거는 내뱉는 기운이세요. 안에 있는 거를 그동안에 이렇게 무토를 통해서 머금었던 거를 기토를 통해서 배출하는 기운이세요. 배출하는 기운인데 요걸 가지고 이제 한난조습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한난조습이 만들어졌는데 한난조습이라는 말은 뭔 얘기냐 그러면 사계절이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계절. 여기서 사계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땅에서 사계절이라고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사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사시라 그래요. 사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사계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사계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계절이 만들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보면은 요게 이제 시간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난조습이 사계절이 됐으니까 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 시간이 들어있어요. 시간이 들어있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가 동지다.
동지고 여기가 하지고, 그렇죠? 하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춘분이 있고요. 여기가 춘분이 있고 여기가 주분이 있죠. 여기가 주분이 있는데 동지에서부터 이렇게 춘분까지는 여기에서 습한 기운, 그렇죠? 요 습한 기운인데 한습한 기운의 얘기들이 한습하다는 얘기는 한한 기운과 임수라고 하는 한한 기운이 기토를 통해서 괴수로 나온 거니까 이때는 한습하다는 얘기는 한한 기운이 굉장히 크고 한한 기운이 굉장히 크고 습한 기운은 이제 조금 작죠. 이때는 한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세상은 뭐예요? 불조신 강조기간이라 해서 굉장히 건조할 때거든요. 이때가 그렇죠? 한습이라고 하지만은 굉장히 꽁꽁 얼어 있는 한한 기운이 훨씬 많고 습한 기운이 막 시작되는 이 기운을 이제 한습한 기운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여기는 이제 난습하다라고 얘기해요. 춘분에서부터 하지 사이를, 춘분서부터 하지 사이를 난습한 기운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난습한 기운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병화의 온난한 기운이 이 습기와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짝이 된 거예요. 처음에 한습한 기운은 임수와 계수가 짝이 돼서 한습하게 만들었지만 여기에서는 난습이라고 하는 거는 병화와 계수가 이렇게 난습하게 됐어요. 병화의 기운이 여기는 더 큰 거예요. 병화의 기운이 더 크고 여기는 이제 임수의 기운이 더 커서 한습이라고 하고 여기는 난습이라고 해요. 그 기준이 여기 춘분점이 50대 50이에요. 50대 50이라는 거는 한과 난의 기운이, 한과 난의 기운이 여기가 딱 50대 50이거든요. 춘분하고 주분이 날짜가 똑같잖아요. 밤과 낮 길이가 똑같죠. 그리고 그걸 50대 50이죠. 춘분이 지나고 나면 이 난한 기운이 그때부터 조금 더 커진다는 얘기는 낮이 좀 더 길어지고 밤이 이때서부터는 짧아지죠. 여기서는 밤이 길고 낮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한습한 기운은 한한 기운이 더 많고 난한 기운이 좀 적었었는데 춘분을 기점으로 해서 난한 기운이 조금씩 커지고 이제 한한 기운이 이제 이렇게 줄어들면서 이렇게 습한 기운이 이제 이렇게 난습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 여기가 기점이 어디냐면 하지인데 하지가 지나서 추분이 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정화의 계절인데 요 정화의 계절을 가지고 우리는 난, 그렇죠? 여기는 이제 난조라 그래요. 난조. 요 하지에서 이제 기점이 뭐냐면 병화가 무토가 머금은 병화의 기운을 기토가 정화로 뿜어내는 기간이 요 하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난조라고 하는데 요때는 조한 기운이지만 병화의 기운이 여기는 훨씬 더 크죠. 굉장히 더운 때잖아. 그렇죠? 병화의 기운이 크기 때문에 여기를 난조라고 하고 그리고 추분이 지나가고 나면은 여기를 이제 한조라고 해요. 한하고 조하다는 거는 임수의 기운이 추분이 지나면 커지고, 그죠? 이렇게 병화의 기운은 작아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추분이 지나면은 여기서 한조한 계절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한습한 계절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갖고 우리는 이제 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요거를 이제 하다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가을, 추, 동, 이제 우리가 요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난조습인데 요걸 밑으로다가 내리니까 이제 한습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요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는데 요거는 요 용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자연학자나 자연 계열에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상대 같은 데서는 뭐 한습하다 난습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오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넣느냐 그러면 이렇게 수가 목으로 갔다. 수생목 이렇게 이제 이런 용어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그렇죠? 그러니까 한습한 계절에는 수가
목으로 갔다. 그렇죠? 수가 목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 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어떤 거냐 그러면 이 목이라고 하는 거는 한습한 게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니까 목이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들어 있죠. 땅 속에 있잖아요. 그 땅 속에 있는 종자에서 핵이 나오는 거예요. 종자에서 핵, 싹이 터서 이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돋는 시기죠. 그때 이제 요 이제 시기가 수생목이라고 그러죠. 수생목인데 요때 이제 목을 무슨 목이냐고 우리가 갑목이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갑목은 굉장히 크고 이렇게 생각하죠. 동양목이라 그러잖아요. 갑목을 가지고. 그렇죠? 동양목인데 요때 춘절의 갑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 속에서 종자가 이렇게 나오는 시절이에요. 종자가. 저 이제 뿌리가 이제 종자에서 뿌리가 나오는 시기예요. 뿌리가. 이거 아직 나오기 뿌리 이게 줄기가 나오기 전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춘분이 지나면서부터 사실은 이제 줄기가 모습을 나타내죠. 갑목의 모습이 이제 나타내는데 요때부터 이제 넌 이제 목생화의 계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수가 목을 낳게 했어요. 수가 없다면은 목이 나올 수가 없는데 목이 일단은 나왔다라고 했을 때 목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화가 목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수가 목이 났다라고 하는 거, 나온다라고 하는 수가 수생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낳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세요. 낳다라고 하는 개념이세요. 낳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뭐냐 그러면은 뿌리라고 하는 개념이세요. 뿌리. 뿌리라고 하는 개념이세요. 나무 뿌리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에서 이제 목생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화가 목을 기른다라는 얘기세요. 기르다. 기르다라는 얘기세요. 기르다 얘기를 한다. 여기서는 이제 근이라고 하기보다는 여기도 이제 이렇게 나누어져야 돼요. 사실은 동지에서 춘분 있다가 요거는 이제 또 나누어져야 되는데 일단 여기는 낳는 구역, 여기는 기르는 구역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이제 목생화라고 하는데 화가 목을 기른다, 수가 목을 낳다. 그죠? 수가 목을 낳게 했다, 화가 목을 기른다. 이게 이제 목생화예요. 수생목,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절별로는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가 목생화. 목생화에서는 뭐가 나와요? 을목이 나오죠. 을목이 나오고 수생목은 갑목이 나오고 그럼 수생목이다 그러면은 아 갑목의 계절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물론은 이제 하절에도 수생목을 하죠. 하절에도 수생목을 하지만 일단은 수생목이다 그러면 갑목 하절이다 그러면 목생화의 계절이죠. 목생화의 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목생화의 계절 그리고 이제 추절이다 이러면은 뭐냐 그러면 화가 그렇죠? 토라고 하는 번식 작용을 통해서 화라고 하는 번식 작용을 통해서 금으로 가는 거예요. 금으로. 그러면 꽃이 그렇죠? 꽃이 번식 작용을 통해서 열매가 열린다는 의미세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화가 그 열매로 간 거죠. 화가 금으로 간 거죠. 토라고 하는 거는 번식작용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 그렇죠? 꽃이 열매로 가는데 필요한 번식이 되는데 필요한 이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토는. 결국은 화가 금으로 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이제 요걸 하게 되니까 화가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가 번식작용을 통하여 금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그러면 경금이 나오는 거죠. 경금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금생수가 되는 거죠. 금생수가 되는데 이 금생수가 되는 거는 이 수가 금을 키운다는 얘기세요. 이쪽에서 화가 목을 키웠듯이 이쪽에서는 수가 금을 키운다. 여기서는 화가 금을 낳게 했다. 여기서는 수가 목을 낳게 했지만은 여기서는 화가 금을 낳게 했다. 그렇죠? 낳다라고 하는 건 여기에도 낳다지요. 여기도 낳다예요. 그럼 여기에서 기르다인데 여기에서도 기르다예요.
화가 목을 기른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금이 수가 금을 기른다는 말 이해가 가세요? 네,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목이 자라는 거는 부피가 자라는 거죠. 부피가. 그렇죠? 부피가 자라는 건데, 금이 자라는 거는 부피가 아니고 가치가 자라는 거예요. 가치가. 가치가 커질수록 부피는 작아지죠. 경금이었을 때는 말 그대로 원석이니까 큰 돌멩이잖아요. 그렇죠? 큰 돌멩이가 금으로 나온다거나 다이아로 나올 때는 요만해지잖아요. 그렇죠? 작아질수록 가격은 비싸지죠. 가치는 커지죠. 그러니까 이 수가 금을 키운다는 얘기는 가치를 키운다는 얘기세요. 가치를 키운다는 얘기고, 화가 털을 통해서 금을 생산한다는 거는, 여기는 이제 이 요소고는 이걸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화극금 이 말을 갖고 이제 나중에 재련이라는 얘기를 쓰고 단련이라는 말을 쓰고 하는데, 요거는 단단하게 한다는 거, 익어가게, 단단하게 금을 익어가게 한다는 얘기는 금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서 이렇게, 그죠? 불순물들을 뽑아서 이렇게 순정, 그죠? 순수한 금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뭘 만들다, 그죠? 작업하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이제 사계절을 얘기한 거예요. 사계절을 얘기했는데, 춘하, 추동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추는 수생목, 목생화, 화극금. 그렇죠? 화극금, 화생토, 토생금이니까 그냥, 그렇죠? 토를 빼고 화극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극금, 금생수. 그래서 춘하는 수생목, 목생화는 춘하의 계절. 화극금, 금생수는 추동의 계절인데, 요거는 이제 시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시간을, 그렇죠?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여기에도 나타죠? 이 나타는 이제 여기에서는 종자에서, 그 종자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예요? 뭐가 나죠? 가지가 나오죠. 종자에서 이제 이런 가지가 나잖아요. 그렇죠? 줄기가 나잖아요. 줄기가.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게 난다는 의미지만, 여기에서 나타라고 하는 거는 꽃에서, 그죠? 꽃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요. 나타 종류가 여기에서 나타와 여기에서 나타가 다르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1차로 나타, 요거는 이제 2차로 나타인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요거는 요 의미는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요 사계절이라고 하는 게 공간적인 요소가 있어요. 공간적인 요소. 요거는 지금 시간적인 요소를 얘기했어요. 수생목, 요걸 이제 시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행을 이제 넣어가지고, 수생목, 목생화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간적인 의미가 있는데, 공간적인 의미가 뭐냐, 그러면, 춘절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이제, 수생목이잖아요. 수라는 거예요. 수는 뭐냐, 그러면, 바다. 그죠? 바다, 강,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적인 요소였어요. 공간적인 요소고 난습한 계절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의 공간적인 모습은 뭐냐 그러면 논과 밭이에요. 논과 밭이고 또 여기서 이제 하지에서부터 주분까지의 공간적인 요소는 뭐냐 그러면 산이 되는 거예요. 산이 되는 거고 주분에서부터 동지까지는 뭐냐 그러면 이걸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 공간적인 요소가 하늘이라 그래요. 하늘인데 만약에 요거가 이제 공간적인 요소에서 여기서 이제 어떠한 동물들이 사는지,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어떤 뭐 동물적인 요소를 이제 나타낸다면은 수생목의 동물적인 요소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바다와 강이니까 그렇죠? 어류죠, 어류. 어류가 되는 거예요. 수생목 하면 어류가 되는 거고 여기는 논밭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작물이죠, 작물. 여기서 나오는 건 작물이 나오고 하절에서는 그리고 이제 추절에 나오는 건 여기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짐승이 나와요, 짐승이. 짐승이 나오고 야, 겨울에 하늘에서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새들이 나와요. 동물로 따지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동물이 아니라 이거를 물상으로 따지게 되면은 어류 수생목이라고 하는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는 어류가 나온다. 춘분에서부터 하지까지는 작물이 나온다. 하지에서 춘분까지는 짐승이 나온다. 춘분에서 동지까지는 새가 나온다. 이게 무슨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럼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직업을 얘기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요. 여기에서 가장 자유롭게 멀리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것들은 여기서 어떤 걸까요? 멀리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새죠? 어류죠, 또. 두 가지죠. 바다가 경계가 없죠. 하늘도 경계가 없죠. 동물들이 마음껏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은 하늘과 바다 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이 가장 왕성한 게 뭐예요? 운송, 그렇죠? 항해, 운송, 무역, 통상 이런 쪽이 여기가 가장 왕성해요. 여기하고 이 지역하고 이 지역이. 그리고 여기는 뭐 논밭에 있는 작물이라든가 요 짐승들은 어디를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작물은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못 움직이고 짐승은 또 마음대로 못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요 안에서 작물들은 왕성하게 크죠. 봄, 여름 되면은 막 크잖아요. 그죠? 막 이제 여기서 운동을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들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 작물들이세요. 작물들은 굉장히 왕성하게 움직이지만 사람들은 이때 이제 농사를 짓고 뭘 하고 하느라고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절서부터 주분까지 곡식 거의 이제 완전히 농사가 끝난 이후에 추분 이후에서부터 춘분까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고 만약에 이렇게 추절에 식당을 한다 그러면 짐승이기 때문에 되게 식당을 한다 그러면 추절생들은 고기 장사를 많이 해요. 고기 장사. 식당을 한다 그러면 여기는 작물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춘하절생은 음식물업이 많이 있어요. 직업을 유추를 하는 데 보면은, 대개 보면은, 음식물업, 그렇죠? 먹거리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절에 많이 있어요. 똑같은, 식당을 하더라도 여기는 정육점이나 고기 장사를 한다면, 여기는, 고기 장사 뺀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새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즉 말해가지고 이제 시장, 넓은 공간, 그렇죠?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적인 의미를 여기다가 넣기도 하고, 그렇죠? 여기다가 또, 요 계절에 해당되는 동물이나, 이제 식물이 뭔가, 그것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요런 것들이 나중에 다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참고를 해야 될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 이제 사계절에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 8가지의 작물이 나와요. 8가지 작물이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서 8가지 작물을 나오는 걸 봐야죠. 요거 일단은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외우셔야 돼요. 다. 지난주 보다가는 좀 쉽습니까? 한번 복습을 한 거니까 좀 낫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천지가 만들어졌어요. 천지가 만들어졌는데 이 G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동지고 여기가 이제 하지죠. 여기가 춘분, 여기가 추분일 때야. 동지 춘분 하지 추분이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 사립이라고 그렇죠. 사립이라고 해서 입춘 입하 입동 입추 입동이 나오죠. 이렇게. 그럼 몇 개가 되죠? 여덟 개가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덟 개가 돼요. 여덟 개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요 동지에서부터 입춘까지를 우리가, 계수의 계절이라 그러거든요. 계수의 계절. 그리고, 요 입춘에서부터 춘분까지가 갑목이 되는 거예요. 갑목이 되고 춘분에서부터 입하까지가 을목, 입하에서부터 하지까지가 병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월로다가 치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자월, 축월, 인월, 묘월. 자 여기도 묘월, 진월. 그렇죠? 여기는 4월, 5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이제 정화, 경금 뭐 이렇게 되겠죠? 정화, 경금이 되겠죠? 하지서부터 입추까지는 정화, 입추에서부터 추분까지는 경금, 추분에서부터 입동까지는 신금, 그렇죠? 입동에서부터 동지까지는 임수가 되는 거예요. 임수가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정화의 계절은 여기서는 뭐야 5월 미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신월 6월 여기는 6월 술월 그리고 여기는 해월 자월 이제 월로 지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월로 따지면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는데 요거는 지지의 시간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는 지지의 시간을 나타내는데 요 시간에 갑목이 나온다는 거죠. 갑목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보세요. 갑목이 여기서 나오기 위해서는 그렇죠? 먼저 갑목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임수의 기운이 계수로 와서 계수로 와서 이제 갑목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한 기운이 습한 기운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겨울에서 이제 봄으로 오는 거죠. 동지 전에서 동지 후니까 동지가 지나면이죠. 동지가 지나면 여기가 동지 전 동지예요. 여기는 동지 후 동지예요. 그렇죠? 12월 22일이 동지라면 이거는 12월 22일 동지 절입 시간 전 동지가 절입 시간 이후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나오려고 하면은 이제 갑목이 여기서 이제 나온다 그랬어요. 수생목이라는 갑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기토와 계수가 모여서 갑목을 만드는 거예요. 기토와 계수가 모여서 갑목이 나오는데 이쪽에서 신금이 있어야 그렇죠? 신금은 어디게? 여기 이쪽에서 넘어온 거죠. 신금은 이 신금 여기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신금은 여기서 이제 넘어간 신금이 있어야 지금 현재 보세요. 기토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토라고 하는 거는 무토와 기토라고 하는 거는 수하, 그러니까 수하의 기운을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중화를 시켜주는 거. 토의 역할은 그래요. 수하를 머금고 뱉어서 중화를 시켜주는 거죠. 무토가 병화 임수를 머금어가지고, 그쵸? 머금어서, 어떻게요? 정화계수로다가, 그쵸? 내뱉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기토가 계수를 머금어서 간목이 나왔는데, 간목이 나왔는데, 기토 계수가 간목을 생산을 했고, 기토 계수가 간목을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1번,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1번으로 합시다. 이거 1번으로 하고, 2번은, 신금이 기토 계수를 통해서 간목을 생산했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걸 2번으로 합시다. 그러면 1번의 경우와 2번의 경우가 이제 나와요. 1번의 경우가 2번의 경우가 나오는데, 1번의 경우는 기토와 계수라고 하는 기운이 모여서, 기토라고 하는 중화의 기운과 계수라고 하는 이렇게 습한 기운이 모여서 간목이라고 하는 물질을 탄생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간목은 물질이 되는 거예요. 물이 되는 거예요. 물. 그렇죠? 간목은 물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세요. 자, 보세요. 개, 수, 병화. 그렇죠? 정화, 임수는 뭐예요, 이거는? 기운이죠. 기운. 수화잖아요. 수화는 항상 기운이에요. 기운. 예? 계수 병화가 목을 생산시키는 기운이죠. 정화 임수가 금을 생산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물질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은. 예, 갑을, 경신은 여기서 물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2번 신금은 뭐예요? 물질이죠. 간목은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금이 간목을 난 거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경우는 신금이 변화해서 신금이라는 종자가 여기서 종자였잖아, 그렇죠? 경금이 농사를 지어서 추분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이제 알곡이 됐잖아요. 알곡이 된 거예요. 이 알곡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예요. 지난 작년에 농사 지은 것들의 종자가 올해 이렇게 간목으로 다시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신금이라고 하는 작년에 그 어떤 거 지은 농사에서 이 뿌리, 이 종자에서 간목이 나온 거라고요. 모양은 같아도 이게 이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신금이 간목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신금이 뭐예요? 간목이 이렇게 쭉 커가지고 종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간목이 커서 종자가 됐는데 다시 돌아왔으니까 이 신금, 이 종자가 다시 간목이라는 싹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해가 가죠? 그러면 요 위에 거는 뭐예요? 신금이 없이 그냥 기계해서 간목이 나온 거가 있고 요 밑에는 신금이 있어서 기계해서 간목이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종자를 통해서 나온 거고 종자를 통해서 나온 거니까 과거의 내력을 통해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부모의 어떤 거 유전자를 가지고 나온 거죠.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있다고 봐도 되잖아요. 물질에서 물질이 나온 거니까 있는 거에서 있는 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기운에서 물질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기운이니까 내 생각으로 물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안녕하세요. 들어왔습니다. 아,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네. 볼일 잘 보셨습니까? 네. 들어왔죠. 네. 컴퓨터 화질이 어때요? 작은 건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주보다. 아, 화질이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아, 다행이네. 지나버리면 시판 글씨 잘 안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잘 네. 보이나요? 네. 지금 이제 갑목이 나오는 걸 얘기를 하는 중이었어요. 갑목이 나오는 걸 네. 얘기했는데, 기토와 계수가 갑목을 만든 거와, 기토와 계수가 갑목을 만든 거와, 신금이 기토와 계수를 통해서 갑목으로 나온 거와, 이 차이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신금이 갑목을 냈다는 거는, 물질에서 물질이 나온 거니까, 있는 거에서 있는 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생각한 정신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러한 행동이 나왔다. 그 갑목을 가지고 행동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행동으로. 그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은, 신금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갑목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면 어떨까요? 이거 이해하기가 좋을라나요? 자, 보세요. 기토와 계수는, 이거는 기운이다. 기운이니까, 기운이라는 거는 생각과 정신과 뭐 이런 것들이죠. 의지. 이런 것들이죠. 이게 기운이라고 하는 거나. 이거 계수가 무슨 기운이에요? 낳는 기운이잖아요. 낳는 기운. 그렇죠? 낳는 기운이죠. 낳는 기운. 계수는 낳는 기운. 기토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 기토라는 환경에 계수라고 하는 습한 기운이 기토를 통해서 나온 거죠. 나와야 된다 그랬죠. 기토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기토를 통해서 나온 이 계수는 습한 기운이니까 이거는 계수는 낳는 기운이세요. 낳는 기운. 병화는 키우는 기운이고. 그러니까 낳는 기운을 통해서, 그렇죠? 이거는 기운이라, 낳는 기운이라는 것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생각, 정신, 의지라는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생각과 정신과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낸 거가 이런 갑목이 있고, 신금이라고 하는 지난 계절의 종자에서 넘어온 갑목이 있다. 종자를 땅에다 묻었더니 이렇게 나온 씨앗이 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아버지 혹은 조상의 내력 혹은 나라면은 내가 갑목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지난 시절에 내가 살아왔던 내력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결과, 어떠한 물건에서 물건이 나온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행동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한 생각을 했더니 이러한 행동을 했다가 있고, 이러한 생각을 했더니 이러한 행동을 했다가 있고, 이러한 행동을 했더니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게 있어요. 요거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해가 안 되면 통과할까요? 이해하셨어요? 네. 서윤진 선생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이건 이제 계속 이제 저걸 한번 해볼게요. 계수 갑목을 이제 하게 되면은, 신기계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기계갑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을, 여기가 춘분이죠. 그러니까 춘분, 춘분에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계갑 을 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갑 을병이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을, 기, 정, 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주분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정, 경, 신, 임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뭐냐 그러면 갑목이 나오는 과정이세요. 갑목이 나오는 과정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어떻게나 기계갑으로 나올 수도 있고 신기계갑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도 계갑, 계갑목에서 계갑이라는 건 자, 시절을 보세요. 계절을 보세요. 춘분이 지나니까 갑목에서 을목이라는 가지가 나왔어요. 을목이라는 가지가 나와서 병화가 을목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서는 계수가 갑목을 낳게 했어요. 여기서는 낳다 기르다예요. 여기서는 자, 계수가 갑목을 낳았더니 을목이라는 가지가 나와서 병화가 있음을 해서 을목이라는 가지가 나왔다. 이렇게 해도 되고 병화가 을목을 키운다는 게또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그게 계갑을병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새롭게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갑목에서 을목이라고 하는 모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는 뭐예요? 을목이라고 하는 물질이에요. 을목이라고 하는 물질에, 그쵸? 가지에 경금이라는 열매가 열린 거예요. 그쵸? 을목이라는 가지에 경금이라는 열매가 열렸다. 뭐를 통해서? 기토와 정화. 그러니까, 정화를 통해서 나왔는데, 기토가 정화를 어떻게 해요? 내뱉어야, 기토가 정화를 뱉어야 경금을 번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기토가 없거나 정화가 없으면 내가 경금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는 거예요. 내가 쓸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여기도 보면은 경금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경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정화가 경금을 제련했더니 신금이 나왔다. 임수를 통해서 신금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도 경금이 신금으로 모양이 바뀐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모양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용도가 바뀌었다는 얘기도 돼요. 용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모양이 바뀌었다는 의미는 용도가, 쓰이는 용도가, 사용하는 용도가 달라졌다는 얘기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나타예요. 나타인데 뭐예요? 종자에서. 자, 종자에서. 신금이라는 종자에서 갑목이라는 뭐가 나와요? 요런 싹이 나왔죠. 싹이. 예, 싹이 나왔고. 갑목이라고 하는, 여기는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러면 갑목이라고 하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다시 내가 한번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됐을 때 여기는 뭐냐 그러면 아직까지 뿌리라는 근이죠. 그렇죠? 뿌리라는 근이고 여기가 갑목이 이제 나오니까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싹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가지라고 하면 되겠죠. 가지. 그렇죠? 그래서 가지가 나오고 여기에서는 꽃이 피는 거예요. 꽃이 피는 거고 여기서도 요렇게 하면 되겠죠. 을목이 경금을 낳았다. 기토와 정화를 통해서 요렇게 됐단 말이죠. 요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여기는 을목이 번식을 한 거예요. 을목이 번식을 했죠. 번식을 했으니까 열매가 열린 거죠. 그렇죠? 이거 실자 맞나요? 실자 맞죠? 예, 열매가 열린 거예요. 이거 결실이 되는 거예요. 결실. 결실, 이거는 꽃, 가지, 이거는 줄기, 뿌리. 뿌리, 이렇게 되죠? 여기에서는 결실인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익어야 되죠, 여기는. 열매가 열렸는데, 이거 이제 결실이 아니구나. 이게 열매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그렇죠? 열매가 열렸으면 익어야 될거 아니에요? 숙성이 돼야죠, 숙성. 숙성이 돼야 되겠죠? 예, 숙성이 돼야 돼요. 요건 이제 숙성을 시키는,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세요. 숙성. 숙성이 되고 나면 여기에서는, 뭐예요? 여기서는, 익은 거예요. 익은 거.
그렇죠? 이 성취, 여기 성취가 다 익어서 완성됐다는 거죠. 여기서는 완성이 됐고, 여기서는 종자가 되는 거예요. 종자, 여기서는, 여기 따서 이제 종자가 되고, 여기서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이거는 완성. 여기 종자. 그러면 이 종자가, 이, 요 신임이라고 하는 이 종자가 여리로 온 거예요.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목소리가 저걸 조금 줄여야 되겠다. 김명 선생님. 네. 그거 스피커 조금만 좀 줄여 주실래요? 네. 아까 안 울렸었는데 지금 안 울린다. 괜찮. 그 정도 들리세요? 예. 예. 예, 그 정도면 이거 그래도 울리네. 에코가 나오네. 네, 에코가 나오네, 그쵸? 에코가 나오네. 완전히 껐는데요? 예? 완전히 꺼버렸어, 스피커. 스피커를 끄셨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요? 이어폰으로 들려요. 그러면 서윤진 선생님이 좀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혼자 했을 때는 안 울렸는데, 두 분이 되니까 울리네. 조금 줄여 보시겠어요, 선생님? 줄였습니다. 줄였어요? 네. 아, 이제 안 들리나요?